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량용 태블릿 PC 거치대를 한번 볼 건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쪽에 양쪽 고리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좀 안 보이지만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애들이나 뭐 장시간 운전하실 때 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이 굉장한 핫한 아이템이라고 생각 들어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거치하는 방법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레버만 딱 돌려주시면 끝. 이게 거치의 끝이에요. 그 다음에 자기 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싶다 이러시면은 여기 레버가 있는데 이걸 돌려주시면 고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각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딱 걸면은 이제 여기도 고정이 돼서 이제 장시간 운전하실 때마다 뒷좌석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스마트폰 거치됩니다. 자, 이제 어떤 식으로 장착이 됐는지 한번 반대로 볼까요? 자,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 보시죠? 이렇게 이쪽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두 마리의 토끼죠? 두 마리의 토끼 모든 걸 다 거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이시면은 쉽게 조정이 가능하시고요. 여기 뭐 고정도 가능하시고 딱 바로 다음에 여기 고리 부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무겁지도 않아서 그렇게 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SLR샵에 한번 전화 주시면은 상담원들이 보다 친절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